오늘 열전의 주인공은 에브리데이 걸스데이, 언제나 행복을 전하는 걸스데이입니다. 2010년 7월 9일에 뮤직뱅크에서 첫 무대를 가진 걸스데이는 데뷔 전부터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첫 싱글 앨범 걸스데이 파티1의 타이틀곡 다우뚱은 뮤직비디오에서 인형을 컨셉으로 잡았는데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듯한 걸그룹이 아닌 걸스데이만의 매력이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두 번째 발매한 싱글 앨범 걸스데이 파티2의 타이틀곡인 잘해줘봐야는 팬들 사이에서도 최고의 곡으로 평가될 만큼 좋은 곡인데요. 강렬한 에너지의 사운드와 보컬과 코러스를 전 멤버들의 보컬로 채워 걸스데이의 뛰어난 가창력을 볼 수 있는 곡입니다. 세 번째 앨범 걸스데이 파티3는 걸스데이의 무시무시한 성장을 보여주는 곡입니다. 타이틀곡 반짝반짝 은 나미의 빙글빙글을 변주한 곡으로 각종 응원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 애 OST로도 참여하여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이후 걸스데이의 첫 번째 미니앨범 에브리데이가 발매했습니다. 한 번만 안아줘를 타이틀로 한 미니앨범으로 메인보컬인 미나의 파트가 엄청난 고음으로 노래 자체의 난이도가 높은 곡입니다. 공개 첫날부터 각종 응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여 다시 한번 화력을 입증했습니다. 2011년 9월 발매된 네 번째 싱글 앨범 걸스데이 파티4는 응원이 발매되자마자 응원 사이트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타이틀곡 너 한눈 팔지마는 중독성이 강한 노래로 한눈 팔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경고하는 내용으로 걸스데이의 상큼하고 발랄한 매력을 뽐냈습니다. 2012년 4월 18일 두 번째 미니앨범 에브리데이2가 발매되었습니다. 타이틀곡 오마이갓은 8개월 만에 많은 팬들의 기다림 속에 발매돼 멤버 개개인의 개성을 잘 살린 의상 컨셉으로 팬들의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10월 걸스데이의 다섯 번째 싱글 앨범이 발매되었습니다. 당시 원년 멤버인 지혜가 학업 문제로 탈퇴하게 되어 4인 체제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타이틀곡 나를 잊지 마요는 기존의 특이한 컨셉에서 벗어나 성숙한 분위기를 풍기는 곡으로 발매 후 멜론 차트 9위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13년 3월 14일 걸스데이의 첫 정규 앨범 기대가 발매되었습니다. 데뷔 2년 8개월 만에 정규 앨범으로 인기가요에서 데뷔 후 처음으로 1위 후보에 오른 곡인데요. 타이틀곡 기대가 대박을 치며 각종 응원 사이트에 이름을 올리며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이 곡은 당시 많은 연예인들이 멜빵춤을 따라하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6월 24일 정규 1집 2패키지 여자 대통령 발매했습니다. 이 곡은 걸스데이에게 첫 지상파 1위라는 성과를 안겨준 곡입니다. 하지만 현재 여자 대통령 은 사람들에게 숨어듣는 명곡으로 불리는 곡이 됐죠. 7월 30일 발매된 걸스데이 파티6는 신나는 신디팝 댄스의 여름곡입니다. 타이틀곡 말해줘요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모래해변, 찰랑거리는 파도 아래서 뛰어도는 상상을 전로하게 만드는 곡입니다. 오랜만에 상큼발랄 컨셉과 시원시원한 무대 의상이 합쳐져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4년 1월 3일 미니앨범 3집 에브리데이3를 발매했습니다. 타이틀 곡점싱은 매력적이고 고혹적인 분위기의 곡입니다. 발매 당시 응원 사이트에서 각종 응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최고 성적을 갱신했습니다. 여름 시즌을 맞이해 발매된 네 번째 미니앨범은 전체적으로 여름 분위기의 노래로 채워졌는데요. 타이틀 곡 달링은 경쾌한 셔플 리듬으로 시원한 물대포 같은 곡입니다. 응원 발표한 시간 만에 멜로 실시간 1위를 하고 공개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만을 달성하여 엄청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10월 15일 디지털 싱글 보고 싶어가 발매되었습니다. 보고 싶어는 가을 시즌 발라드 곡으로 컨셉 또한 차분하고 청순미를 강조한 곡입니다. 이벤트성 응원인 만큼 활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매 후 각종 응원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14년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 아티스트 탑텐상, 마마에서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 여자 그룹상을 수상하며 걸스데이의 위상을 떨쳤습니다. 한때 굉장히 뜨거웠던 영상이죠. 터미네이터 교관도 웃게 하는 해리의 앙탈 애교. 2014년에 방영된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에 해리가 출연했습니다. 이때 영상이 캡처되어 각종 사이트에 퍼지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해리는 JTBC 드라마 선남여고 탐정단에 캐스팅되며 공주병 걸린 백치미 역할을 연기하였습니다. 2015년 3월 25일 응답하라 1988에서 해리가 주인공 성덕선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해리의 배우로서의 실력이 검증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었는데요. 현역 걸그룹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 수진이 응답하라 1988의 OST 매일 그대와를 불러 당시 출연 중인 해리를 지원삭격하며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드라마를 넘어서 영화까지 도전하는 해리. 영화 물궤에 캐스팅되며 배우로서 첫 장편 영화로 여주인공인 윤명을 연기했습니다.
걸스데이의 맏언니 소지는 2014년 9월 방영된 최고의 결혼의 이유리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강남 부잣집에 놀기 좋아하는 외동딸 역으로 상대 역인 엄연경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며 맏언니의 위엄을 보여주었습니다. 2014년 6월 7일 방영된 우리 결혼했어요에 유라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파트너 홍종영과 함께 유라는 환상의 케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MBC 방송 연예대상에서 슈퍼라이어티 부문 여자신인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라는 10월 27일 방송된 드라마 도도아라의 주연을 맡게 되며 연기자로서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디어 2년 4개월 만에 정규 1집 러브가 발매되었습니다. 타이틀곡 잉마벨은 발매 후 응원 차트에서 2위를 차지하며 좋은 성적을 냈는데요. 음반의 수록곡들이 모두 차트인하며 걸스데이의 역대급 곡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잉마벨을 통해 제29회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디지털 음원 본상, 서울 가요대상에서 본상을 차지했습니다. 2015년 3월 3일 미나가 미니앨범 1집 아엠 우먼2를 발매했습니다. 미나의 첫 솔로 데뷔 앨범으로 발매 후 슈 챔피언에서 1위를 수상했습니다. 미나는 음반뿐만 아니라 연기에서도 두각을 보였는데요. 2016년 4월 12일 방영된 미녀 공심위에서 안정된 연기를 선보여 연기대상에서 뉴스타상, 우수연기상을 수상하며 연기자로서도 입지를 굳혔습니다. 걸스데이의 다섯 번째 미니앨범이자 마지막 앨범인 에브리데이5를 발매했습니다. 타이틀곡 I'll Be Yours는 자신감 넘치는 여성의 자랑을 표현한 곡으로 섹시하고 당당하게 남자의 고백을 유도하는 곡입니다. 발매 후 각종 음악방송 1위와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7위를 달성하는 등 음악방송 2관왕을 차지하며 마지막 앨범 활동에 화려한 막을 내렸습니다. 2018년 4월 첫 방송된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의 신동엽, 박나래, 문세윤과 함께 해리가 MC로 발탁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이 전국 인기 시장숙 대표 음식을 걸고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먹방 돌인 해리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요. 예측대로 프로그램에 잘 녹아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20년 10월 14일을 마지막으로 놀라운 토요일을 하차하였습니다. 걸스데이는 광고 활동도 많이 했는데요. 2013년 BHC 치킨 광고로 경찰 제복을 입은 컨셉을 선보였습니다. 양념범벅 치킨과 맨손으로 치킨무를 먹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유머러스한 설정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서든어택 홍보 모델로 걸스데이가 발탁되었습니다. 대세돌만 한다는 게임 광고, 게임 내 걸스데이 캐릭터를 출시하며 대세돌임을 입증했습니다. 2014년 해리가 너구리라면 광고를 찍었습니다. 배우 강하늘과 함께 출연하며 해리의 귀여운 애교를 뽐내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걸스데이는 2015년 넥슨 테일즈러너 홍보 모델, 16년에는 미장센 퍼펙트 세럼 광고를 찍었습니다. 2019년 2월 28일 소진이 드림티 엔터 테인먼트와의 계약 만료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에 다른 멤버들도 마찬가지로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큰 화제가 되었죠. 모든 멤버들의 계약이 종료되며 각자의 길로 가게 되었는데 다만 해체가 아닌 자체적으로 그룹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종료 후 해리는 9월 방영된 성일 전자미쓰리에서 여주인공 이선심 역에 캐스팅되었습니다. 21년에는 간 떨어지는 동거에서 여주인공 이남 역에 캐스팅되며 연기자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솔로 음반 활동을 하고 있는 미나는 19년 11월 22일 싱글 앨범 알게 모르게를 발매했습니다. 소진은 19년 12월에 방영된 스토브리그의 김영채 역에 캐스팅되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습니다. 유라 또한 다양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8년 1월에 방영된 라디오 로맨스에서 진태리 역을 맡았습니다. 21년에는 방영 예정인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 캐스팅되었습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스데이. 비록 걸스데이의 활동은 멈췄지만 개개인의 성장은 계속되기를 저희 달고나가 응원하겠습니다.